꾸안꾸룩 괜찮네요. 와 진짜 키가 크신데? 좀 이민기 닮으신 것 같은데? 임시완님 닮았어요, 임시완. 강아지 같이 생기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배우 지망생 강인묵이라고 합니다. 유아제가 압구정 로데오점 사장인 김진성입니다. 와. 오늘 담을 것도 집에 와가지고 연예인 담을 거를 모셔왔어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약간 눈 큰 이민기 님 닮은 것 같아요. 그럼 난 뭐라 해야 되지? 가는 말이 얼굴이 거야. 작은데 오목조목하게 다 들어간 게 임시완? 좀 닮은 것 같아요. 오, 진짜 닮았는데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한 거. 펜션이랑 머리 스타일 혹시 이거 혹시? 아, 앞에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와, 진짜 똑같다. 박민영 씨가 입었던 오피스 룩 너무 좋죠. 그 한예슬이랑 임보라 씨. 약간 화려한 스타일 좋아하시네. 아, 예, 화려한 스타일 좋아해요. 원피스 같이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서예지 씨, 아이린 님도 좋아합니다. 핑크님. 네. 브라운님. 네. 옐로우님. 네. 민트님. 네. 와. 뒤에 아이린 임보라 말하셨잖아요. 네. 뒤에 아이린 뒤에 임보라 형님을 제가 모셔왔어요. 아, 진짜요? 로켓팀 화이팅. 와우. 뒤에 어떤 코를 입고 싶겠어요? 흰색 셔츠에 깔끔한 치마? 그냥 좀 원피스나 그런 거 입으셨으면은. 보석한 거 싫어하세요? 네, 뭔가 막 주렁주렁 입고 액세서리 막 입고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하나 둘 셋. 어. 아 근데 이쁘신 것 같아요.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서. 양말 아니에요? 이어져 있는 건가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오. 오. 네. 유니크하신 것 같아요. 손에 여기 그 타투인가요? 십자가랑 검이랑 반지랑 점이랑. 손에 뭔가 많으시네요. 손에만 있으신가요? 아니요, 팔에도 있어요. 혹시 그 몸에 있는 팔. 몸에 있는 팔? 몸에 있는 그 팔에 있는 문신 어떤 문신이죠? 이거 해피 슈가 라이프라는 주인공 둘이에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제가 포켓몬스터 팬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가방 메신 건가요 혹시? 네. 어떤 애니메이션이에요? 마법진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그랑조 같은. 신발이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무릎까지 왔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 무릎까지? 그거 어그부츠 아닌가요? 어그부츠요? 네. 가방은 그러면 포인트로 메신 거예요? 네. 앞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메고 다니는 게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걸어 다니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구두랑 옷이랑 매치가 잘 된 느낌인 것 같아요. 발 네일이랑 지금 옷이랑 맞추신 것 같아서 잘 어울리시는 룩 같아요. 저 금인가요 혹시? 금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금. 차가운 도시녀? 자기 남자한테는 엄청 다정한 그런 스타일 같아요. 선하실 것 같아요. 한강 놀러 갈 때 도시락 같은 거 싸주고 그럴 것 같은 느낌? 허당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보니까 동질감을 느껴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본 골목에 상주에 있을 것 같고. 근데 원래 저렇게 입으신 분, 여린 분이 좀 있지 않나? 저런 분들이 더 조용하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조용하시네요. 이제 잘못된 연예인 사진을 붙여볼 거예요. 것 같아요. 핑크 뭔가 스타일이 채채채 체인지. 아. 민트 룩이 마음에 들어서. 제니 브라운님일 것 같아요. 매칭이 안 되는데요. 제니에 대해 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이린은 맞, 옐로운 것 같아요. 네, 옐로운. 뒤 돌아서 보세요. 근데 잘 맞는 것 같은데? 오,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베스트를 골라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민트. 옐로우.
좋아하는 옷을 입으셨고 아이린도 좋아해서 옐로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좀 세잖아요. 저도 살짝 센 편인데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오, 꾸안꾸룩 괜찮네요. 바깥에 입은 게 귀여운데 섹시한 느낌? 저 재질 좋아하거든요. 비닐 같은 느낌 아시죠? 알죠. 베이지랑 신발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벨트도 옷에 같이 있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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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블라우스 같은 원피스 입으셨는데 포인트인가요, 혹시 신발? 네. 오, 제 이상형이에요. 오, 진짠데? 이거 리얼인데? 무난할 수도 있는데 신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걷다 보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깔끔하게 입으신 것 같아요. 일단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와이드 팬츠 입고 자켓을 걸쳤는데 너무 톤온톤인 것 같아서 신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게 무난할 수 있는데 신발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진짜 딱 꾸민 듯 안 꾸민 듯 패션으로 입었습니다. 가방 혹시 얼마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저 전주 살아서. 아, 지방 쪽 사시는구나. 네, 놀러 오세요. 아, 네. 지쿠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오토바이인가요? 킥보드예요. 아, 킥보드. 킥보드 탈 때 입는 옷입니다. 신발 굽이 5cm죠, 들어왔니? 아, 6cm였어요. 굽이 높으면 무겁지 않을까요? 엄청 가벼워요. 저 정도 굽이면은 저도 한 180 되겠네요. 제가 한번 구매를 하겠습니다. 모든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룩입니다. 포인트를 많이 진짜? 좋아하시네요. 지금이 마지막 복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민트 계속 브라운이 아예 nope. 현아는 그대로 그대로 핑크님인 것 같아요. 옐로우는 두 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바꿀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살짝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베스트를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민트. 아, 변함이 없네. 네. 민트 분이 계속 입으신 게 저한테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하나, 둘, 셋. 아, 맨 처음에 맞았네. 어떤 연인 것 같아요? 랩 하시는 치타? 아, 그 뭐지? 머리가 띵 그 노래. 이게 펑크 룩이라는 건데 제키와이 하면 생각나는 고글로 포인트를 줬어요. 경찰이 총 꽂는 데인가? 안 했어요. 군대 있을 때 헬기 내려오는 거 했었는데 그거 착용했었거든요. 저랑 제니로 본 적 있으시죠? 기사로 본 것 같아요. 그 제니님이 인스타그램에 일상 사진을 되게 많이 올리시거든요. 사진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입으셨습니다. 인스타 보고 살짝 따라한 느낌? 아이린님이 무대 의상 같은 거 보면 원피스를 자주 입으시더라고요. 아이린 하면 원피스죠. 최고입니다. 룩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보라님을 보니까 오프숄더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룩만 봤을 때는 거의 똑같다고 감히 얘기합니다. 임보라님?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옷이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빨간색으로 이제 일단 이 룩에는 색이 없는 것 같아서. 아, 말해주신 뭐요? 아, 장난입니다. 어머, 뭐야? 본인이 얘기했어요? 저는 컬러를 얘기한 거죠. 아, 색이? 네, 색이 너무 무난한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 아이린 닮았다는 소리 얼마나 들었어요? 하칭 광주 아이린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춤 추시나요? 저 잘 춰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목소리도 귀여우신 것 같아요. 저 얼굴도 귀여워요. 아, 그래요? 아, 네. 아우, 네. 너무 궁금하네요. 토시를 끼시는데. 아, 맞네. 좋아하시나. 팔목에 막 치렁치렁 다는 거를 의외로 안 좋아해서. 근데 또 여기가 허전하면 좀 그래서 항상 차고 다녀요. 하나, 둘, 셋. 브라운님. 저도 브라운님. 사실 핑크님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저 나 죄송해요. 너무 과한 느낌? 여자친구로 있으면 시선이 가고 이쁘시니까. 그리고 예. 네. 민트님, 옐로우님.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다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룩 봤을 때 들었어가지고. 얼굴도 아예 아예 있는 거. 네. 엄청 기대되시죠? 네. 임보라님? 없어요. 아, 없대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살 펑키룩 좋아하는 오타쿠입니다. 가발 써야지 닮았는데 더워가지고 느낌 있어요. 아, 그래. 진짜 있어요. 아 저도 임시한 거 있는 기거든요. 저를 아예 안 쳐다보는데. 돼요?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제니입니다. 아 저 춤이 있다는데 기대해 주세요. 저 진짜 잘해요. 아 진짜요? 너무 귀여우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스포츠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피팅 모델도 하고 있고 대학생인 22살 이다혜입니다. 22살에 일이 많으시네. 그러니까요. 닮았어요. 혹시 파스타 좋아하세요? 네. 그 제가 연남동에 파스타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끝나고 내려가시는 건가요? 네, 오늘 가야 돼요. 나중에?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끄러워서. 아, 부끄러워요. 아, 죄송해요. 이대 영문과에 재학 중인 24살 고민영입니다. 닮아서 너무 놀랐어요. 임보라 씨보다 더 이쁘신가? 아니에요, 저 영문과요. 아 그러면 임보라 씨 비슷하신 것 같아요. 연예인 말고 자체적으로 예쁘신 것 같아요.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키 큰 사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카페 오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아 진짜요? 드리겠습니다. 꼭 놀러 갈게요. 꼭 놀러 오세요. 네.